자, 강의장에 초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바쁘다 하면서 몇 달 후에 다른 것을 배우러 다닌다 그러고요. 어떻게 하면 초대를 잘할 수 있을까요? 네, 그렇지. 그래서 뭐라고 그러서 강의장에 오라고 얘기해요? 그럼 다음에 가겠다 그러죠. 왜냐면 내가 지금 필요하지가 않잖아요. 그렇죠? 내가 좀 필요해야 거기를 가서 들어볼 텐데. 네, 그런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고?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어떠세요? 가실 수 있겠어요? 거기 가면 잡혀가지고 못 날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모임이 아닌데, 그죠? 그렇게 많이 생각을. 네네네. 되게 적극적이시고 좋은데, 벌써 그 모임에 오는 목적은 너는 이거를 사야 되고 이걸 부모님과 자식에게 먹여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. 그렇죠? 부담스럽잖아요. 그래서 야구공 던지기와 같다 그러는데 이렇게 초대를 할 때는 저도 그 모임에서 배운 거예요. 리크루팅 초대를 할 때는 야구공 던지기 식으로 해라. 야구공을 세게 던지면 못 받잖아요. 어떻게 던져 받아요? 살짝. 네, 살짝. 그래서 공부한다.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하고 정보를 얻는다.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 저변에 너무 이렇게 부담스럽게 여기 오면 물건을 사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 주셔야 되고요. 그럼 만약에 도움이 될까요? 그래서 저변에는 그런 말하면 사야 되는 거보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그 물건을 안 사도 된다라는 얘기 자체가 사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. 내가 정말 정말 정말이거든? 그럼 무슨 뜻이 무슨 마음이 들어? 정말이거든 내가? 그러면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지? 왜 자꾸 물건을 안 사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? 얘기도 꺼내지 말아야지. 그냥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. 그냥 이번에 세미나가 있는데 하는 거 아시죠? 그냥 단도직입게 말씀드릴게요. 이번 달에 이제 네 분을 모셔와야 되는데 딱 한 분 모자라거든? 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돼. 핸드폰 하셔도 돼. 그냥 앉아있다 가셔도 돼. 나 좀 도와줘. 안 들어도 돼. 딱 두 시간만 투자해줘. 나 진짜 도움 되거든.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돼. 한 명 딱 모자라. 근데 이 사업을 내가 해서 그래야 내가 핀이 올라가 이번에. 한 명만 더 앉아있으면 내 핀이 올라가. 앉아있기만 하면 돼. 와주라. 이게 낫다는 거지. 좋은 건강 정보를 배울 수 있어. 안 사도 돼. 와서 앉아만 있어줘. 앉아만 있어줘. 사실 데려와야 되잖아요. 그죠? 자꾸 데려와야 우리도 이렇게 유지되잖아요. 또 다 있잖아. 그게 그것처럼 그냥 가장 라이트하게 와서 앉아만 있어줘. 그렇게만 하세요. 그럼 와요. 와서 앉아있다면 어떻게 돼? 얼마예요? 이렇게 되는 거지. 그건 내 몫이 아니고 알아서 하는 거고 거기서. 오케이. 그렇게 하세요. 네네네. 카카오톡에 김효석을 검색해 주세요. 저랑 대화할 수 있습니다.